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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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그래. 이런 날 와보는 거지. 아, 오늘 여기 모범 음식점이래. 그니까, 모범 음식점에다가. 야, 진짜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 한번 오네요, 진짜. 와, 이런 데는 진짜 평소에 갈 염두도 안 나는 곳인데,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메뉴 한번 보자. 아, 그냥 뭐, 기본이 그냥 와. 기본이 그냥 뭐, 3만원. 주문 기본이 300g 이상이래. 그러니까 이게 다 100g 가격인데 일단 기본이 일단 뭐 10만 원은 깔고 시작해야 된다 이거네. 300g인 거면 이걸 3개 주는 거. 이야. 야, 여러분들. 야, 여기 고기가 여기서 손질이 되고 있습니다. 와, 고기. 떨고 있다. 와. 내 고기 기분이 아름답다. 야, 맛있겠다. 여러분 한 모금 봅시다. 106호. 룸이면 방송하기 너무 좋지. 아, 여기 옆방에 막 외국인들도 많이 와 있어. 106. 여기네. 야, 자리 끝내준다. 야, 방송하기 딱 좋다. 장소 괜찮네요. 아, 방송하기 너무 좋아요. 방송하기 너무 좋은데. 와, 그냥 뭐, 1인분에 그냥 뭐. 와, 나도 진짜, 나도 이런 데 안 봤어. 오늘 뭐, 여러분들 덕분에 호강합니다. 그러면 일단 뭐, 종류별로 가볼까? 아, 여기는 법인카드로만 가는 곳이라고요? 아, 전... 어쩐지 아까 옆에서 뭐 회의하더라. 아, 전 개인카드인데. 일단 요 세 개 한번 가보죠 뭐. 스페셜 두리원, 스페셜 안심, 특갈비살 이렇게. 콜? 네. 일단 뭐 한번 먹어봅시다. 한번 먹어보죠 뭐. 300g 다이어트 하나 이러는데. 여러분들 300g인데 여기 이미 지금 10만 원 넘었어요. 아니 근데 있잖아. 진짜 좀 힘들면 어떡해. 여러분 여기 왔는데 그래도 1kg는 먹어줘야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 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300g은 1인분이야. 1인분이 뭐야? 나 혼자 1인분도 안 돼. 나 혼자도 저번에 간식? 나 저번에 저 펜션 있을 때 네. 장 봐가지고 내가 고기를 해 먹었거든. 그때 내가 돼지고기를 먹었어. 네네. 700g 먹었어. 700g을. 아, 네네. 아쉬웠어. 아, 오빠 진짜 많이 먹구나. 근데 300g은 300g은 그냥 뭐 기별도 안 가겠는데. 그냥 먹자 여러분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정말. 진짜 작다. 어떡해. 이게 10만원이야 지금. 근데 때깔은 좋다. 때깔은 좋다. 때깔은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 한 5번 넘게 먹어야. 먹어보자. 한번 먹어보자. 맛 한번 보자. 자, 한번 구워볼까? 근데 이게 고기가 엄청 좋은 고기인가? 진짜 근데 맛있게는 생겼다. 한번 먹어보자. 어느 부위부터 구울까 여러분? 아, 그냥 넣어보자. 그냥 다 넣어봅시다. 근데 때깔은 다르다. 싼 거랑은 완전 달라. 마블링 봐봐. 저희 집 고기집 하는데 저거 질 진짜 좋은 고기예요. 아, 그래? 아, 진짜 100g에 5만원 한 데도 있다고요? 아,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첫 판은 퓨어하게 우리 소고기 맛 한번 보자. 부점식 구워서 먹으라고요? 야, 그거 어디서 그런 거고? 와, 근데 아, 고기 좋다. 와,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야, 진짜 무슨 참치 같다. 참치 같아 진짜. 와, 여러분들 이건 진짜 미쳤다. 자, 여러분들 딱 양파즙에 딱 찍어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녹아서 없어지죠? 없어졌지, 없어졌지. 이미 없지. 와, 이건 그냥 그러니까 아예 녹아 내린다기보다는 적당히 씹는 맛도 있으면서 육질이 완벽하게 살려져 있어요. 육즙이. 저는요 소금에 찍어 먹어요. 아, 퓨어하게. 기본. 퓨어하게, 오케이. 깔끔하게. 저도 그냥 소금에 딱 찍어서. 아, 소중하게 먹어야 된다. 맞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와, 진짜 그 기름이 와, 자 이렇게. 와, 얘 미쳤네. 맛이 확실히 다르네. 아,
아. 아, 너무 맛있는데? 가자, 행복하다. 와, 진짜. 너무 맛있다. 나 50만 먹을 자신 있어. 나 이거 진짜 50만 먹을 자신 있어, 진짜. 아, 이제 고기 미쳤네. 근데 진짜. 이거 맛볼만 하다. 그 값을 하는 것 같아. 맛볼만 하다. 고기는 맛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여러분들, 공깃밥 두 개 일단 시키겠습니다. 네. 요번에는 그러면 등심 두 개에다가 네. 갈비살 한 개. 나 이거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미 20만 원 넘었습니다. 와. 양이. 자, 여러분들. 와우. 11만 원 드십니다. 육회 서비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우. 저희 가게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아, 예, 예. 근데 여기 진짜 맛있다. 아, 근데 뭐 여기 뭐 딱히 홍보할 게 있나? 육회 맛있어. 어, 육회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 육회 먹어라. 꼭 밥을 해서 이렇게 밥에 올려서 먹는다 이렇게 봐. 야, 너무 좋아하네. 야,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아마 여기 거제 쪽에서는 그래도 제일 유명한 집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이 좀 세긴 해. 어, 그건 뭐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세긴 한데, 아, 맛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와, 끝장납니다, 진짜. 진짜 약간 몸보신하는 느낌이야. 엄청 부드럽겠다, 알죠? 와, 여러분들. 야, 이거 그냥 CF 같다, 이거. 광고 영상 같아. 스테이크처럼 부드럽겠다, 알죠? 다 나왔습니다. 지금 600g 다 나왔어요. 와우! 배가 차긴 하냐고요? 여러분 그냥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켜주신 대로 저 다 먹어치울 수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여기 어? 막 어, 몇 입을 시켜 하면서 딱 쏘면서 시키라는 대로 저 다 먹어치울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아, 먹어보자 먹어보자. 아, 이건 또 등심? 어디 부위는지 잘 지금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확실히 다 달라. 어, 확실하게 느껴져. 확실히 다 달라요. 갈비살입니다. 갈비살 윤기보석. 응? 윤기보석. 요거를 여기 양파 장에다가 싹 찍어가지고 양파랑 함께. 아. 아, 내가 이렇게 먹으니까 좀 살 것 같다. 굉장히 할 것 같아요. 어. 근데 여기 사이드로 나오는 이 국밥이 이게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응. 이게 진짜 맛있어요. 나 그냥 사이드로 그냥 대충 국물이겠지 하고 그냥 딱 먹었는데 아, 완전 그냥 놀이야. 너무 맛있어. 그냥 맞아. 국물 줄 줄 알았는데 아예 국밥. 근데 딱 보니까 느낌이 아까 여기 들어오면서 옆방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약간 좀 외국 바이어들 나와가지고. 버카 글른 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여기 버카 아니면 어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하지. 어. 대슐랭 먼저 하냐고요? 아, 대슐랭 지금 가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 가겠습니다. 평촌 가자면 일단 여기 뭐 식사 환경 당연히 만점이죠. 이건 뭐 더 이상 뭐 흠 잡을 데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밑반찬 올라오는 거 와, 다 맛있어요. 뭐 김치부터 고추전까지 저 다 한 번씩 먹어봤는데 잡채 뭐 여기 뭐 배추 겉절이 뭐 여기 뭐 절인 나물 뭐 이런 것들 딱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왔던 여기 어 사이드로 나왔던 이 선지국. 선지국을 얘기하자면 이게 소고기 선지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사이드로 주는 건데 이거 한 그릇 더 추가하면 4,000원인데 이 안에 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고기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조차도 육질이 굉장히 좋은 고기. 그리고 이제 소고기 자체를 얘기하자면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소고기에 대해서 뭐 얼마나 소고기가 얼마나 고급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래도 좀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도 뭐 여기저기서 뭐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뭐 이렇게 좀 뭐 같이 이렇게 식사할 때 뭐 회식 자리라든지 좋은 데 가서 많이 먹어봤거든요. 서울에서 진짜 뭐 6만 7만 원에 뭐 100g 한데 그런 데도 가서 많이 먹어봤고 한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여기서 이렇게 뭐 100g에 3만 원 4만 원 하든 뭐 서울 가서 6만 원 7만 원 하든 뭐 어디 가가지고 10만 원을 하든 그냥 그 급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다 맛있어. 그냥 최고급이야. 가격만 다른 거지. 근데 그 최고급 안에서 또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고 그냥 비슷비슷해요. 그냥 다 그 최고급이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격을 얘기하자면 여기는 평균 100g당 35,00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100g 35,000원. 그리고 지금 6인분을 먹었는데 대충 한 뭐 그냥 한 23, 24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요 정도 고기에 요 정도 값. 만약에 여기서 진짜 뭐 대놓고 1kg 먹으면 뭐 3, 40은 그냥 나올 거예요. 지금 딱 600g 먹었거든요. 이 맛과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 시설과 그 다음에 밑반찬, 그 다음에 고기 질, 가격 이런 걸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대출량 점수 8.1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 그러니까 약간 좀 강점 요소를 좀 얘기를 하자면 가격이 좀 많이 그냥 많이 센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정도 돈 냈으면 이 정도 맛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 뭐 100g에 만 원이라 그럼 여기는 9점대로 이건 말도 안 되고요. 막. 근데 이 정도 돈 받으면 이 정도 맛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맛있고 정말 와 소고기 진짜 정말 최고급의 맛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이 정도 맛은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맛은 정말 맛있어요. 가격 말고는 뭐 딱히 모른다. 가격 말고는 뭐 흠잡을 거 없어요. 근데 진짜 예를 들어서 뭐 거제도 산다 그리고 소고기 좀 먹고 싶다 좀 최고급의 소고기를 한번 먹고 싶다 나 주머니 빵빵하다 그럼 여기야 다른 데 뭐 디아더 초이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 짜잔, 여러분들, 언더선스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가자. 너무 예쁜데? 야. 여기 앞에 바다가 있네. 여기 바다네, 보니까. 뭔데, 이거? 이야. 야, 저기가 바다 중앙까지 간대, 야. 이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게. 한번 가볼까, 저기? 응. 가보자. 좋다, 좋다. 야,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놀질 때 봐야 되겠네. 너무 예쁜데? 야 여러분들 시야 공유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되게 이국적으로 해놨다. 와 야 달 봐라. 이야 동그란 게 보이면서 초록 다리다. 와 여러분들 이게 다리가 바다 위에 이렇게 우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와 이거 카페 자체도 되게 예쁘다. 저기 사람 좀 있네. 저기 사진 찍는 스팟이구나. 저기서 이제 인생 사진 찍는. 와, 야, 거제도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나중에 낮에 우리 이거 한번 옵시다. 이건 낮에 와서 여기서 일몰 봐야 되겠다, 진짜.